아니 여기 안녕하세요. 아직게임방입니다. 오늘도 오늘의 레드리 시작하겠습니다. 나자르한테 편지를 받았다. 그래. 무슨 편지? 자, 요즘에 좀 바쁩니다. 이래저래. 잠깐만. 일단은 여기서 한번 오늘의 미션을, 오늘의 도전을 한번 살펴보죠. 이번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가죽 벗긴 버지니아 주머니지. 야, 이거 어렵다. 주머니지를 또 가죽까지 벗겨야 돼? 결전에서 상위 3. 아, 결전 안 하고. 양념즙이 많이 된, 생선요리 안 하고. 오한질라 땜방문? 땜방문? 장학 결전에서 아니고 국어. 야, 할 수 있는 게 오한질라 땜방문하고 골든 커런트밖에 없는데. 야, 이거 씨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어가야죠. 하나라도 뒤로 풍부함. 상품 40개. 상품 40개. 재료가 풍부한다고는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죠. Come on, I'm a busy man. 됐어, 알았어. 그래. 맨날 바쁘대. 근데 실제 보면은 그렇게 바쁜 것 같지도 않아요. 일단은 마담 나자르한테서 뭐가 왔다고 하니까 한번 보죠. 보물지도 같은 거 준 건가? 어? 주간 수집품 쇼핑 목록. 어? 아씨. 아, 정말. 어제 그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를 좀 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뭐 아주 극초반이긴 한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발할라도 하고, 발할라도 해야 되는데, 근데 특이한 거는, 이거를 놓을 수가 없어. 이게 연속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그래도 하루에 오늘의 도전은 해야 될 것 같아. 스트로베리. 그래서 이거를 도저히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제가 오늘의 도전, 오늘의 레드리를 플레이를 하는데 아마도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재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여기다. 좋아. 그리고 타로카드로 또 얻으려는데, 제가 이쪽 동네는 타로카드, 이쪽 동네는 정말 자주 안 와서. 진짜. 여기를. 미안하대. 오. 야. 어제랑은 달라. 어제는, 길막했다고 막 죽이려고 덤비더니 오늘은 미안하다네. 미안한 걸 안 해? 어떻게 알지? 아니 그렇지, 그 조그만 길에 저 큰 마차를 끌고 오면 어떡해. 여기를 언제 오겠어요. 이거 댐 있는 거 처음 봤네. 아니 싱글을 하면서도 제가 여기 댐 있는 건 처음 본 것 같은데. 기억을 못하는 건지. 여기 댐이 있었다고? 누가 있는 거야? 비켜. 아니야. 나 건드린 거 아니야. 저 사람도 댐 방문한 거 같은데. 아, 진짜. 웃긴다. 꼭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건가? 저기, 저 아줌마 무서운데. 저기, 뭔가, 댐에서 말 세워놓고, 흐르는 강물을 쳐다보고 있는 아줌마가 한 명 있었는데. 야. 전설의 비버. 와. 야, 전설의 비버, 씨. 일단, 전설의 비버를 잡았는데, 뭐 하는 애지? 뭐 하는 애는 아니죠? 예? 그냥, 비버죠? 근데, 뭔데 전설이야? 근데 쟤가 공격을 하나?
리퍼가 원래 공격성이 있나요? 계속 따라와. 그래서 일단 무서워서 일단 쏴 죽였는데. 아, 저거 박물학자라고 저런 게 있나 보다. 예? 마취를 해가지고 표본 채취하라고 그런 느낌인데 쏴 죽였네요. 뭐 또 나오겠죠? 여기 근처 야생화. 야생화가 고프다 지금. 야생화 내가 지금 두 개만 먹으면 되는데. 등나무. 오케이. 등나무. 좋아. 그럼 야생화 이거. 아씨, 또 진짜 발견 못한 게 두 개나 더 있네. 멀지 않아. 멀지 않아서 그 수집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주말에 수집캐를 연달아서 한번 쭉 했는데 너무 이게 재미, 당연히 재미는 없고요. 너무 그냥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직업이라 그냥 이렇게 이런데 새로운 장소에 오게 되면은 그냥 그때 뭐 주변에 뭐 없나 이렇게 찾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집품도 모아지고요. 자, 타로 카드. 자, 제 지팡이 타로 카드는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자, 어쩌다 보니까 새로운 곳에 왔다. 그럴 때 이제 수집을 해주는 게 여러모로 좋다. 제 생각입니다. 뭐 들어보니까 6시간, 8시간 이렇게 걸려서 몰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오케이. 수집가, 그러니까 타로 오늘의 도전도 끝났습니다. 오늘의 도전도 끝났고요. 반혼으로 가는 게 좋아요. 반혼. 반혼이 반혼. 아씨, 이동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쓰는데 오늘도 벌 $7 썼는데 버는 거 하나도 없이. 저기 있네요. 너무 좋아. 자. 그리고 가보가 여기 아씨 누가 있는데 이렇게 자고 있어? 염스톨 브러쉬 그냥 가져가야 되는 거야? 몰랐어. 꿀이지 이거. 자, 그래, 더 자. 야, 34라니. 예? 제가 벌써 30 중반입니다. 30 중반.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레벨. 예? 야, 레들이 시작한 지 이제 한 2주? 2주 된 것 같아요. 레드리 온라인을. 근데 이제 34.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물론 뭐 더 하시는 분들은 뭐 금방 뭐 며칠 안 되어서 34나 이런 금방 찍으시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벌써 30 중반. 뭐야? 너 걔 왜 그러니? 왜? 뭘 도와줘? 뭐가 있어? 왜? 어? 야, 이런 건 뭐야? 이런 것도 있어? 야, 너 괜찮다. 빈티지 양주. 야, 너 이리 와봐, 걔. 너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와, 씨. 이런 건 처음 해보네. 어? 나는 어디서 가끔 개가 짖길래, 왜 이렇게 개가 짖어 그랬는데. 근데 항상 이제 좀 길거리에서 누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안 도와주거든요. 당한 게 많아가지고. 아니, 당하면은 애들을 이제 매복 했던 애들 나와가지고 싸워서 잡으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잡으면은 현상금, 돈을 내야 돼서 이 자식들이. 뱀이 이렇게 많아 여기. 굳이 뭐 알려주겠다고. 이것도인가? 오케이.
다섯 개 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쉽게 또 완료를 하네요. 자. 아, 근데 약간 조금 뭐랄까 그 가보 찾으러 가자. 오늘은 뭐 이렇게 총싸움보다는 이제 약간 명탐정 코난 느낌의 가보를 찾고 수집도 하고 지금 저걸 찍고 가는 길이니까 자 가보자. 뭐가 있어 여기도. 여기도 타로 카드가 있어. 응? 뭐야? 아니 여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도망가. 아니 왜 그래? 내가 이거를 한 번 경험해봤거든요 이거를. 네, 도저히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 상황인지. 자 아니 아 가보 거기다 먹었는데 그거 씨 아니 뭐 이럴 수도 있죠. 아니 아니야 너무 과격한가? 그래도 지금 뭐 이거 완벽한 사체 많이 많이 모았죠? 아 근데 아까 그 진짜 그건 좀 아깝다. 거기다 먹은 건데 갑자기 그게 버그겠죠? 네. 버그겠죠? 그래도 뭐 같은 서버에 있는 유저들 뭐 어떤 유저들이 있었는지 이제 뭐 한번 뭐 모인 것도 괜찮죠. 아 이런 유저들이 여기 있었구나.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갑자기 뭘 하는데 갑자기 저렇게 한 곳에 유저들이 갑자기 확 나오는 경우가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빨리 뒤로 도망가야 되는데 야 거기서 왜 총을 쏘냐 나한테. 너무하더라. 무슨 뭐 죽었죠? 자 보급품 나죠? 알았어. 아유 걱정 마. 내가 많이 구해왔어. 자 아재 이리 와봐. 내가 엄청 많이 가져왔어. 자 That's top notch. 아 이거 고수한테 팔아야 될 것 같아. 근데 괜찮아. 나도 피해라 가라. 피해 가라. 도착 지점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너 야 야 잘 봐. 여기 보고 보호가 보호가 야. 와 씨. 너한테 안 겨누. 미치겠다. 아니 좀 아, 빨리 좀 가던가. 아 길막을. 아이씨. 바빠 죽겠는데 여기서. 와 이러면 이러면 도착 지점에는 없는 걸 거예요. 와 덤벼. 대형 마차로 저는 이제 원거리 한번 이번 주말에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한번 약간 한탕 크게 하자 이런 느낌. 얼마나 줄려나 대형 마차 원거리 100개 가득 실어가지고 하면. 그 싱글 스토리에서 그거 했던 여성 단체에서 시위로 벌였던 거기죠 로도스.
오케이. 너무 보람차. 하루에 이렇게 오늘에 도전하는데 상인이나 밀추나 이거 배달을 완료하면은 왜 이렇게 보람차죠? 머리빗. 오케이. 갑오 발견. 그럼 갑오 발견도 오늘 끝. 2층 테라스. 자, 오늘 갑오 발견 2개 했으니까 오늘의 도전도 완료. 그렇지. 너무 좋아. 테라스에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가보죠. 진동이 오고 있어. 여기야. 여기다. 오케이. 이렇게 또 타로 카드를 먹었고요. 자, 그럼 여기 불릴 끝이야. 물론 뭐 가끔 어떤 게임 때문에 루틴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죠. 오, 제발. 야, 얘 힘들어서 뛰지도 못한단 말이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니, 그래, 뭐 서부니까 뭐 원하는 대로 해라. 원하는 대로 해라. 아니, 근데 아니 그냥 안 죽인 게 어디야? 안 죽인 게 어디야?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에? 근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잘 가고 있는 사람을 말해서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러는 걸까? 아니 뭐 죽이지 않으니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뭐 되게 뭐 재미죠. 뭐 그것도 재미죠. 이게 음성을 제가 다끈 상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는 재미죠. 그럴 수 있어. 이 정도 재미는 있어야지. 아재요, 이리 와봐요. 뭐 하면 돼요? 뭐야, 뭐 하면 이래 줄래? 보급품 주문하고 싶다, 진짜. 보호 기술 페이지. 뭐가 또 올랐나 보네. 오늘의 도전. 오늘의 도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상인. 완벽한 사체 하나만 더 하면 되고. 밀주업자에서 수집가를 많이 했구나. 박물업자 성공했고. 자, 그럼 완벽한 사체. 오케이. 이러면 또 끝. 자. 오늘 몇 개를 지금 몇 시간 만에. 자, 한번 볼까요? 9개. 한 자리가 되면 좋아. 2개, 3개, 4개, 5, 6, 7개. 7개. 1시간 만에. 오, 좋아. 자, 장비. 이거 스튜냄비도 사고 싶은데. 대형 마차. 잠깐만요. 아니, 얘는 할인이 되는데. 50% 할인하면 진짜 50% 할인이잖아요? 50% 아니면 살수 있지 않아? 500. 일부. 그럴 수 있어. 근데 밀주 한번 하고 상인 한 번만 하면 살수 있어요. 오늘 살려고 그랬었는데 못 사네. 그래도 오늘 알차게 거의 1시간 5분 만에
수집가도 올리고 그리고 오늘의 도전까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의 도전도 두 자릿수가 있었는데 한 자릿수로 줄였고요. 자, 밀주업자 상인 16, 수집가는 유망주가 됐고요. 오, 유망주. 이거 사고 싶다. 이것도 멋있어서 사고 싶은데, 뭐, 지금 멋있고 착,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죠. 자, 잠깐만. 상인에서 이게 뭐야? 아, 플레이어의 캠프가 습격받을 가능성을 줄이는 법을 배운다? 뭔지 알겠어. 일단은 오늘 또 알차게 하루를 보냈고요. 내일 또 이어서 내일의 오늘의 도전. 내일의 오늘의 레데리를 또 내일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2020년 10월 10일 아재의 오늘의 레데리였습니다.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캠방이었습니다.